어, 이런 경우도 있구나. 와, 화가 나는 일이다, 정말. 배운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. 잘 모르겠네요. 우리가 너무 시험 위주의, 점수 위주의 공부를 해서 그래. 맞아요. 기출문제집 사서 푸는 거 그대로 나와가지고. 난 저것도 많이 떨어졌잖아. 그건 표지 반입니다. 표지는 자기가 사고 났을 때 자신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유용한 표지판입니다. 표지판에는 이제 두 줄로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. 위쪽에 100, 아래쪽에 .6이 적혀 있다면 100.6km 지점을 나타냅니다. 아~ 동서로 연결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서쪽이 기준이고 남북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기준이 남쪽입니다. 예를 들어 표지판에 100.6이라고 적혀 있다면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는 강일하이 씨 기준으로부터 100.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반대편에도 똑같은 100.6 표지판이 적혀 있으니까 그 방면을 말씀하실 때는 서울 방향과 양양 방향을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. 야, 항상 궁금했었는데 고속도로 타고 다니고 이럴 때 혹시나 위급한 상황이 생기셨을 때 잘 기억하시면 돼요.